안성맞춤 명장 1호 이종호입니다. 초등학교도 제대로 이제 못 맞추는 상태에서 아이가 배워보고 있다가 막 들어갔지. 들어갔는데 뭐 처음 그때가 7월 초인가인데 엄청 뜨거워가지고 불을 못 보고 있더라고. 그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6시까지 일어났다고. 최고 중요한 게 시도지 우리 주물이죠. 주물감 부지라는 게 이게 최고. 1단계에서부터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나와만이 차례차례 걸쳐가지고 완제품이 나와야 그대로 다 나오는데 거기서 잘못되면은 그때가 최고 그냥 애로점이죠. 방자라는 거는 78대 22%가 들어가야만이 그게 현성이 된다고.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비율을 조금 빼먹는다 그러면은 물건이 깔끔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. 자체를. 그러니까는 아무리 기술 좋아도 그거는 이게 흑석에서 나오는 거라 누구든지 장담 못해. 이거 100% 다 쓴다 장담 못해. 깎아봐야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요 기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없애다 보면은 모양이 틀려질 수가 있고 아무래도 모양이 틀어지니까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좀 까다롭지. 유기가 안성에는 이제 꺼져가는 부류라고. 왜냐면 기술자들이 다 그만큼 없어 사라져가지고 없으니까 뭐 사람이 배운 사람이 들어와 양성을 해야지 안 되잖아. 단계가 있는 건데 그 단계들을 못 이기더라고. 저 불합해서 처음 와가지고 불합해서 일주를 못 넘기더라고. 만약에 이 주물이라는 게 영맥이 끊어져 봐. 우리나라 저기 저 말하자면 큰 저기가 없어지는 건데 앞으로 양성하는 게 이제 꿈인데 양성하고 안 되니까 그게 안타깝지.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. 많이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